KF-21은 기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공 가능성 역시 불확실하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KF-21 사업 타당성 조사 결론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직 양산 대수 감축이 확정된 건 아니라 수출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을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특달같이 달려들어 KF-21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KIDA가 국책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설마 나라가 만든 공식기관이 잘못된 조사를 했겠느냐는 어이없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래서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작 KIDA의 발표가 있기 직전 아덱스 2023에 등장한 KF-21은 미국 공군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공을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까지 짜인 상태입니다. 아덱스 2023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대비 4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성장을 증명해냈는데요. 하지만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수출 계약 규모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이날 민간에 첫 선을 보인 KF-21은 5분여간 진행된 기동 시범을 통해 수평 급선의 대면 비행 등 F-2023 랩터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했는데요. 해외 잠재 고객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은 건 덤이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KF-21은 최초 단발 엔진 전투기로 기획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직전인 2012년 KF-21의 구상하는 윙테일 형상과 카나드윙의 두 가지가 갑론을 박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윙테일 형상이 단발 엔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프롭기인 KT-1 웅비, 단발기인 FA-50을 만들어 본 게 전부인 대한민국은 우리가 쌍발기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성까지 생각하면 단발기를 개발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차치타면 수조원을 들이고도 FA-50 업그레이드판에 불과한 전투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FA-50이 동급 최강 수준이 훌륭한 경공격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미들급, 나아가 개량을 통해 하이급 포지션까지 넘볼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FA-50 버전 2는 FA-50의 개량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FA-50 블록 22, 이를 증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천만 다행히 단발기에 대한 우리 공군이 강력한 반대와 요청으로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KF-21이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례로 F-15, 미그-29, 수호이 27,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공중우세 전투기들은 모두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전투력과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대부분의 측면에서 단발 엔진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발 엔진 전투기는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귀환율이 높습니다. 쌍발기의 엔진 출력은 불의의 사고로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술기 손실 중 대부분은 평시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한 명의 파일럿을 육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이보다 몇십 배 비싼 전투기 기체의 전력 보존을 위한다면 높은 귀환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발 엔진은 엔진 출력이 단발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고 기본적인 동체 자체도 크기 때문에 엔진 간 거리를 넓힐 경우 매립식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발기의 높은 경제성과 정비 용이성,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함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긴 하지만 제공권 장악을 염두에 둔다면 쌍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F-21은 지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는 시제기 기체용을 포함한 도합 240대의 F414G 400K 엔진과 예비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F414는 FA-50용 F404G102 엔진과 매우 유사해서 동일한 정비 개념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정비창에서 운용 중인 F-404용 시운전실과 정비시설을 약간 개수하면 F-414 엔진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비 개념을 사용하기에 T-50 계열 공군 정비사 역시 기본 교육으로 F-414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쌍발기이면서도 단발기의 정비 용이성, 저렴한 유지 보수 비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는 3중 디지털, 블라이 바이어 와이어 시스템,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며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든각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는데요.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부, 수신부가 통합된 작은 송수신 모듈 1천여 개가 밀집해 고정된 최첨단 레이더를 말합니다. 굳이 회전하지 않고도 정면 기준 약 120도의 탐지 범위를 가져서 충분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사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매우 신속하게 소프트웨어의 작동만으로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기술인데요. 이른바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일각에서는 KF-21 개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전했고 결국 우리만의 자체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사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인 IRST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에 탑재된 IRST의 경우 전방 50km, 후방 100km의 탐지가 가능한 세계 최고 레벨이 장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미사일 등을 유도하는 기술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칭 EOTGP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OTGP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와 달리 방해 전파 등으로 교란하기 힘들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표적 탐지가 가능하면서 레이저를 사용해 무장유도 및 지상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 역시 현대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이자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국산 기술들인데요. KF-21은 여기에 추가로 저피탐 설계까지 갖춘 덕에 5세대 이상이 계량 잠재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각 정렬 설계와 매립형 안테나, S자 공기흡 입구, 평면 동체와 반매립 무장창 등이 레이더 탐지율을 낮춰주는데요. 특히 KF-21은 레이더 전파 반사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이 적용되어 미 해군의 FA-18EF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해냈습니다. 게다가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까지 적용되면서 F-35의 버금가는 더욱 개선된 RCS를 달성할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대부분 국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KF-21이 국산화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개발진들은 양산이 시작되면 KF-21의 국산화율을 80% 이상까지 바짝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제외하면 열의 아홉은 국산 기술이 투입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2030년대까지 F414 엔진을 베이스로 한 1만 파운드급 이상이 자체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만 개발하게 된다면 100% 국산화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KF-21과 LAH, MAH 그리고 FA-50으로 이루어진 우리만의 미래 공중전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의 과제도 있습니다. KF-21 양산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초도 물량 양산이 반타작 나는 불상사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KF-21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20대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KF-21이 공대공 버전인 블록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을 거치고 2028년까지 총 7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2 80여 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멀티롤 전투기로서 KF-21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24년 중 KF-21이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 고정익동에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카이 사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제2공장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믿을만한 정보 채널을 통하여 카이가 KF-21 FA-50GFE 적기 납품을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현재 한 달에 시제기 0.7대를 만들었던 KF-21 조립 라인이 월 평균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2공장까지 건설된다면 3대 이상도 염두에 둘만한데요. 이런 마당에 한국국방연구원 KIDAE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그나마 KF-21 사업에만 차질을 빚으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겠지만 KF-21 개발에 참여한 기업만 카이를 포함해 700여 개에 달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선투자를 감행하고 생산 라인을 증설해 왔는데요.
그런데 KIDA의 주장대로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내버리면 시설과 생산 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치명적인 인력 누수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KIDA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미뤄온 탓에 결론에 대해 반박하고 재준비할 시간마저 부족합니다. KF21의 사업 일정을 돌이켜보면 양산에 관련된 사업 타당성 조사를 7번 가까이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KIDA는 양산이 진행되기 직전에 되어서야 사업 부적합이라는 내용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KF21 양산을 위한 2,3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사청 입장에서는 KF21 양산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15억 8,904만 원이 넘는 손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KIDA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양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거나 정부가 기존 양산 계획을 고수하길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요. KF21 사업은 이제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블록3에서 내부무 장창을 완성해 5세대,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인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라는 허황된 꿈을 쫓는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디 제도적 한계가 KF21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불상사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쯤이면 국뽕에 취해도 괜찮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5개국만 가지고 있던 초극비 기술을 독자 확보한 데 이어 양산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일명 DIRCM입니다. DIRCM의 중요성은 미국이 대외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도 그럴 게 DIRCM은 가까이서 보면 단순한 기만 장비에 불과할지 몰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일반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전략 장비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만한 장비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DIRCM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자 우리 동맹국들조차 실제 성능을 의심하고 혹여나 자국의 극비 기술이 유출된 건 아닌지 앞다투어 점검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으니 그들도 결국 대한민국이 DIRCM과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산 DIRCM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DIRCM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21년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드디어 최근 본격적인 전력화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선적으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사업에 DIRCM을 적용하면서 항공기 탑재 기술을 키워갈 예정인데요. C-130은 초기형이 1957년 초도 배치를 시작한 만큼 매우 오래된 설계 개념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모델이 개발 제작될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전술 수송기입니다. 실제로 C-130은 전 세계 2,5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 수송기인데요. C-130H 기준 전장 29.7m, 전폭 40.4m, 전고 11.6m의 넉넉한 덩치에 최대 이륙 중량만 70톤이 넘어 DIRCM 같은 추가 장비를 탑재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한 순항 속도가 시속 540km, 최고 속도도 시속 592km 언저리라 국산 DIRCM의 내구성을 실험하기에도 최적인데요. 게다가 대공 공격에 대응 방법이 부족한 수송기는 다른 무엇보다 기만 체계가 절실합니다. 비록 아직은 국산 DIRCM이 KF-21이나 FA-50 같은 핵심 무기 체계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 이쯤만 해도 세계가 경악할 신기록인데요. 그도 그럴 게 DIRCM은 수송기, 전술기부터 헬리콥터, 지상 화력 장비까지 기만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당장 미국부터가 DIRCM을 대외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기껏해야 부품에 불과한 기만 체계 장비를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라는 F-22 랩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성능으로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들었다는 낭설까지 돌았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동급으로 분류한 셈입니다. DIRCM이 얼마나 민감한 기술인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이런 최첨단 기술을 대한민국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그것도 모자라 실전 배치까지 돌입했으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국내 전문가들은 KF-21과 함께 DIRCM을 대한민국이 이뤄낸 금세기 최고의 군사적 성취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DIRCM의 개발로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은
아예 수준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유도 방식은 크게 레이더, 적외선 감지기, 레이더 경로 추적 시스템,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 레이더 네트워크 등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 중에서 레이더 관련 유도 방식들은 이미 익숙하실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물체로부터 반사된 전파를 감지하여 거리, 위치, 속도 등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난반사하거나 기만 정보를 흘린다면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텔스, 전자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성은 미사일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긴 거리의 추적에 유용한데요. 그러나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은 현대 미사일의 기본 소양일 뿐 여기에 미사일 유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엔 성능이 부족합니다. 반면 적외선 추적 방식은 다릅니다. 적외선 추적은 직진성이 강한 특정 적외선을 탐색하고 대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물체를 쫓아간다는 건데요.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수천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스텔스와 상관없이 추적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전파를 방출하고 반사파를 획득해 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다르게 목표물의 열원을 추적하는 수동적 방식이라 목표물은 자신이 록온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거리 공대공 전투 상황에서는 레이더 전파의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적외선 추적 장비에만 의지한 채 기습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이유로 전파를 이용한 장비가 아니다 보니 전자전 공격에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 이내라면 레이더보다 오차 범위가 작아 추적 성능도 훨씬 뛰어난데요. 그나마 열원을 탐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플레어 등으로 기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옛날 얘기고 현대에 와서는 적외선 추적 장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유물이었던 스텔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전자전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구식으로 치부되었던 적외선 추적 방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례로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외선 추적 장치는 100km까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무작정 가장 높은 열원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온도별로 물체를 구분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기만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추적 방식과 적외선 추적 방식을 연계하면 추적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구식 기술이라 기술 난이도마저 높지 않습니다. 즉 적외선 추적 방식의 미사일은 스텔스든 구식 프로끼든 가리지 않고 어떤 전술기에나 평등한 축창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국가가 DIRCM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극비리에 연구된 민감 기술이라 자세한 작동 원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DIRCM은 플레어 등에 의존하던 항공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레어는 무작위로 대량의 열원을 뿌려 적외선 추적기에 혼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추적기의 시각으로만 보면 한 개의 전투기가 10개의 플레어를 뿌리면 11개의 목표물이 포착된 것으로 의식됩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은 목표물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플레어는 미사일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지향성, 전방향성을 띱니다. 쉽게 말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니 모든 방향에 열원을 흩뿌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적외선 추적 방식은 이를 이용해 역제곱 법칙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적외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레어에 기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스팅어 같은 맨페즈,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중국의 PL9 공대공 미사일, 러시아의 빔펠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적외선 유도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이더 능력이 떨어졌고 전자전 능력도 형편없었기에 오랜 시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뛰어난 적외선 추적 기술은 중국으로도 흘러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DIRCM은 스스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미사일의 추적기에 직접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투사합니다. 우리 눈에 광선이 보이지 않을 뿐 일종의 레이저 무기인 셈인데요. 말은 쉽지만 탐지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미사일 데이터 정보를 모두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난이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음속으로 움직이는 미사일의 추적기에 정확히 적외선 레이저를 쏘아내려면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어림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일단 만들 수만 있다면 항공기의 생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요. DIRCM은 교전 거리가 2km 이상만 확보되면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승 고도가 낮고 항속 속도도 빠르지 않아 맨페즈에 격추당할 위험이 높은 헬기에 주로 DIRCM이 탑재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DIRCM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소형화 경량화 고출력화를 통해
전투기에 탑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최근 몇 년간 대공방어망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Q 시리즈 같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1만 8천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술기는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이를 파괴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스텔스와 DIRCM 뿐입니다. 스텔스는 익히 아시다시피 적의 레이더를 기만할 수 있고, DIRCM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전투기와 교전 상황에서 적의 적외선 추적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투기가 F-22가 아닌 F-35인 이유인데요. 스텔스 성능에 DIRCM까지 탑재한 F-35는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유령 전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KF-21에도 DIRCM이 탑재된다면 전투에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텐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맞지 않고 적을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냉전 시대까지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쟁취하기 위해 너도 나도 공세 전력을 강화하기 바빴습니다. 핵무기가 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텐데요. 그러나 공세 전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은 어차피 사용하지 않았을 때나 가치가 있는 무기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정상급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들은 이미 재래식 화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더 우수한 전투기를 출격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세는 기본적으로 크든 작든 아군의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전에서 방어 능력의 우수성은 곧 공격력과 이어집니다. 아주 간단히 내 미사일은 적을 맞출 수 있는데 적은 나를 맞출 수 없다면 승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요. DIRCM은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만 체계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이 단단한 방패라면 대한민국의 DIRCM은 성벽과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본격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계획된 KF-21 블록 2 2단계에서 DIRCM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중국이 모든 전략 목표물을 앞마당처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산 DIRCM 기술이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당장 CL-30과 KF-21의 크기 차이만 생각해봐도 소형화, 경량화 기술의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아무도 대한민국이 DIRCM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국 해냈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드디어 자주국방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중동이 초강대국이 대리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이 중에서 최악체에 불과한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을 실현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이들 양국의 대결이 중동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건데요. 당연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에 6척의 함정을 전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아덴만이나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자국 함정을 전개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해당 해역들이 국제 해상교통로인 요충지인 데다 오랜 내전으로 소말리아 경제가 붕괴하면서 해적들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아덴만이나 소말리아 해역에서 벌어진 민간 상선 납치 사건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문무대왕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파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3번함인 양만춘함이 우리 선박을 보호 중인데요.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아덴만 일대의 해적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편대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동에서 중국 함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대 전개가 의혹 어린 시선을 받는 건 그 규모와 구성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개한 6척의 함정은 만재 배수량 7,500톤 규모인 052D형, 052DL형 구축함 2척과 만재 배수량 4,000톤 규모인 054A형 호위함 2척, 그리고 2척의 보급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절반이 이미 호위 임무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즉, 정상적인 경우라면 본국 귀환을 서둘러야 하는데 새로 파견된 편대와 함께 중동에 남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그와 인접한 아덴만 일대의 전대급 전투 병력을 전개한 것은 충분히 수상쩍은 일입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개입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호위 임무 및 우호적 방문이 목적일 뿐이라며 전쟁 개입설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중국은 러시아, 이란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하마스를 정당화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미 세계 각국이 다각적 정보를 토대로 오폭으로 결론 낸 가자 지구의 병원 폭격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일종의 공동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SNS를 통해서는 반유대 정서를 확산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반유대 정서는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한 저항단체로 이스라엘은 미국을 배후에 둔 전쟁광으로 왜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조차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유대인을 탄압하던 나치와 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중국 전체의 여론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벌어져선 안 될 비극적인 전쟁을 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극히 편향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상 제 입속을 챙기기 위해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내몬 하마스와 다를 게 없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겉으로는 공평 정의의 입장을 내세우며 화해를 이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아랍권에서 조성되고 있는 반미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현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중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덴만 일대에 전개된 이례적인 규모의 군함들 역시 일상적인 호위가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대만에 이어 중동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역시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과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입원함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함과 전대를 이스라엘과 근접한 동지 중해로 이동시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내세운 미국의 항모 전단은 만재 배수량 9,750톤 규모인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함인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의 경우 최신형 원자로는 이론적으로 약 20년간 추가적인 동력 공급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들 항모전단에 속한 항공전대와 항공기 편대 외에 F-16, F-15, A-10, F-35 등이 공중전력까지 증강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항모전단이 동시에 중동 지역에 배치된 것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던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확전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들이 항모 전단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신경 끄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요. 문제는 미 항모 전단이 위치한 동지 중해와 중국이 군함을 전개한 아덴만이 그리 멀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덴만에 위치한 중국 군함이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면 미국이 배치한 두 개의 항모 전단과 맞닥뜨릴 만큼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놓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뿐이죠. 오죽하면 두 나라의 함정 전개가 되려 중동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일례로 튀르키예 대통령은 미국의 항모 전단이 결국 더 심각한 학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세력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 확전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이나 일상적인 호위 임무일 뿐이라는 중국 어느 쪽도 비난을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중동 정세에 관여하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사이 중국이 그 빈자리를 꿰차려 한 탓에 이들 양국의 목적이 결국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거나 확대하려는 데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지난 3월 중동의 오랜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국교가 단절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국제사회는 순위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와 시아파가 주류를 이루는 이란이 국교를 재개했다는 것보다 보다 이들 앙숙 국가를 중재한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대표하는 이들 국가들의 관계를 이용해 이란을 견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이 친중 국가들이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오만과 오판이 있던 것도 맞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로 중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증명됐다는 점은 미국으로선 분명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전통적 친미 국가로 분류되던 UAE마저 자국 내 중국군 군사시설 건설을 재개한 데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중동 질서가 급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과 다를 게 없었는데요. UAE는 지난 2021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되던 중국 원양해운의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이 군사시설일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을 대표하던 친미국가가 미국의 요구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를 다시금 재개시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안보 파트너 역할을 했던 UAE가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는 미국이 대중동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중동 정세 개입에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고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오랜 숙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추진했고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한 우라늄 농축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바레인, 오만, 수단 등과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은 해당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최근까지도 상호 협력 협정과 안보 분야 협력을 협정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란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마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이란 연합 전선이 형성될 우려가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집단으로 미국을 불구대천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란으로서는 최악의 구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이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이란의 사주를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탓에 창의적 출구 전략으로 중동에서 중국의 족적을 축소하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수립하려던 미국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렵게 회복했던 중동 국가들과의 국교 관계가 다시금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이미 바레인은 이스라엘과의 경제 관계 중단을 선언했고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으며 요르단 역시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볼리비아는 아예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비록 중동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이에 반하는 중국 연맹 그리고 제3의 세력이 3분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라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평화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두 국가 해법이란 1993년 오슬로 협정 당시 미국의 중재로 만들어진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이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허울뿐인 이상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에만 함몰된 판단으로 중동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원론적인 이상을 얘기하면서 반미 전선을 규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으니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관계 따위는 알 바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중국에 감사를 표했고 이스라엘은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관심은 환영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대답이 정론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다극화 시대의 도래를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문제를 계기로 다극화 체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지배적 강대국이 없는 다극화 체제가 결국 다중 경쟁을 초래해 불확실성이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